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지요. 작년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며 북괴와 뜻을 같이 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과 절대 끝까지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된 이후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종북주사파 세력들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 586 운동권들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운동권 박살내겠다라는 우지, 민주당 내년 총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민의힘 사령탑을 맡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을 향한 작심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전에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운동권들을 어떻게 박살을 냈나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총선 민주당과의 싸움 586 운동권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 군림해온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는 86,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86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라며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정 의원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부패한 민주당의 5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라며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부패에 여러 가지 관련된 스캔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습니다. 라며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국민적 실망이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이 요구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두려운 것이고 허풍 떠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반증 아니겠느냐라며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오게 되는 고속도로를 오히려 민주당이 깔았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위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라며 한동훈 전 장관은 절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 술을 좋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막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만 보지 말고 저 멀리 쓰나미를 봐야 한다라며 민주당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정성호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세대 교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들을 대처할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신세대 정치인이 리더가 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 최근 총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가 민주당의 586 운동권들 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을 누린 586 운동권 세대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폐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장관.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내년 총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586 운동권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86 세대 좌장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발간한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린데 타워 팰리스에 살고 나는 돈이 부족해서 연립주택 전세에 산다라며 동정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는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어리고 건방진 놈 등 격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10살이 어린데 라는 말은 전형적인 꼰대의 말투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호종 정의당 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젠 꼰대라는 말조차 부적절하다라며 송영길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 직후인 2023년 11월 11일 입장문을 내고 어릴 때 운동권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만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라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은 국민 입장에서 억울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586 민주당 정치인들 과거 5.18 기념식 당시에 단체로 노래방을 방문해 논란이 됐던 사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등을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이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배종찬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한동훈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이 그전부터 민주당 운동권 출신들을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 엎었던 발언, 그 발언의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당시에 국무위원으로 도를 넘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당대표나 마찬가지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내년 총선 민주당의 586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내년 총선 민주당 586 운동권들은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밖에 없으며 내년 총선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총선에 대해 이념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념 전쟁 프레임으로 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을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질타할 것이다 라며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략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무조건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